나 너 진짜 좋아해, 나 너 진짜 사랑해, 야 우리 사귀자 했는데 다음날에 모텔방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고 전화 차단해놓고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우리 프리즘님처럼 그냥 빨딱 서가지고 바로 그냥 야놀자 켜가지고 근처 가까운 모텔 만원 2만원 할인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남자랑 다르단 얘기죠. 예. 안녕하세요. 아, 그게 같이 가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반갑습니다. 아,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토크온 카마수트라 협회에서 왔고요. 예, 인천 나을이라고 합니다. 토론 중인 것 같아서요. 방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남녀가 사랑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꼭 들어가야만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고지식한 발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랑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관계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젊은 남녀가 불타오르는 시기에 눈이 한번 맞으면은 클럽 같은 데서 빵댕이 부비작거리다가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바로 야놀자 켜가지고 또 야무지게 또 한사발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성을 죄악시하는 약간 이런 형태가 좀 없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반대하신 분들 계십니까? 전 찬성입니다. 그럼요. 왜 굳이?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 속기사님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 저는 책임질 일은 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만약에 그 코트님께서 그렇게 이제 원내에서 해가지고 그분으로 이제 사고가 쳤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약에 본인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면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님의 생각이잖아요. 결혼할 상대방과 꼭 그 성관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결혼할 사람보다는 일단 연애할 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성관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좋은 관점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저기 그 속기사님. 네네. 이런 말씀 되게 참 뭐한데 우리 속기사님은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죠.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여자친구였죠. 여자랑 손잡아본 적이 없어요? 콘도민이 또 있고 그런 피임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 혹시 X자충이신가요? 왜 갑자기 X자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해줄 때는 어쨌거나 합의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원나스에서도 그 병이 걸렸어요. 애들 원나스인데 병이 걸렸어요. 네. 누구 탓을 하실 건데요? 만약에 에이즈나 헤르페스 같은 게 걸렸을 때 코트님 같은 경우는 누구 탓을 하실 거예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상처 난 곳에 접촉만 돼도 에이즈가 걸릴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좀 그 논점에 벗어난 얘기 같아요. 성병이라는 거는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걸리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청결한 사람끼리 둘이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병이 무서워서 안 된다. 근데 그 성병이 어쨌건 걸렸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아무도 모르는데 정보도 모르는. 그 냄새를 맡아보면은 저기 그 속기사님 그 아랫도리에서 나는 그 멸책전 냄새 있잖아요. 예, 그런 냄새예요. 육밥 냄새라고도 하죠. 표면적으로 바로 티가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꾸꾸까까. 지금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병 무서워서 성관계를 안 한다라는 거는 좀 너무 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 토론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룻밤 불타오르는 것도 저는 사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 그죠. 하룻밤에 이제 그 그렇죠. 하룻밤 잤는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리고 속이는 건 어떻게 할 건가요? 나 너 진짜 좋아해. 나 너 진짜 사랑해. 야 우리 사귀자 했는데 다음 날에 모텔방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고 전화 차단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먹고 당한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좀 끌린다. 육체적으로 좀 끌리면은 육체적으로 한번 야무지게 또 한사발이 하고 서로 이럴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성관계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사랑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 필연적인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애초에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 육신이 애초에 디자인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자도 성적 자극을 받아야죠. 발기가 또 되는 부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고 좀 시각적이고 시각적이나 이런 그 청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육체적이고 굉장히 좀 원초적인 본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나는 꼭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물어보죠. 오빠
나 이럴라고 맞나? 오빠 뭐 우리 뭐 사귀지도 않고 하는 거야? 오빠 너, 예. 오빠 나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 그, 입장에서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난 좀 사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좀 미루자 라든지 그러면 포기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초적 본능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사람들이 먹는 것들 되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 본능을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그 코트님처럼 이렇게 계속 처먹진 않거든요. 결코 우리들은 그 본능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을님 그런 본능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그 콘돔을 조금 꺼려해요. 성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콘돔이 되게 많이 아니죠 아니죠 만족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남자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라면 네, 콘돔을 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자꾸 일반화시키는지 모르겠고요. 상호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여자랑 남자랑 합의하에 그렇게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랑이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애초에 자꾸 대화 주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예, 훼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나울님 만약에 한 관계를 사랑도 없이 했어요 관계를 네. 그러면 그 여자가 꽃뱀이어서 본인한테 뭐 돈을 그러니까 자꾸 요구... 가정을 드시잖아요 님들은. 그러니까 아까 님들 문제가 뭐냐면 토론의 문제가 님들은 자꾸 가정을 들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성병이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뭐 어? 그 여자가 꽃뱀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뭐 조심스럽고 그렇게까지 무서우면은 안 하시면 되고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 님들은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쳐다보는 땅바닥 보도블록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님들은. 님들이 그런 굳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가 꽃뱀이진 않을까 이 여자가 뭐진 않을까 미투 운동을 하지 않을까 저기요 그런 것보다 보통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가정을 드세요. 꾹꾹까까 그 속기사님 말하는 게 좀 되게 똑같아요. 왜요 갑자기 아니, 성병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될 수 있고 건전한 성문화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 그 자꾸... 건전한 성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야 그래도 대화가 통하지. 네, 자꾸 나의 무슨... 경험 그냥 나는 여자친구랑 했을 때 나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더라도 난 책임질 각오가 돼 있었다.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는 굳이 네. 님이랑 어떤 그 미래를 점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결혼하겠다고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쓴 것도 아닌 상태인데 님이 이제 그 침대 위에서 여자친구 딱 바라보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자기야 만약에 임신이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뭐래 새끼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님이 말을 바꿀지 태도를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여자 입장에서. 사실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성병 같은 경우에는 그 콘딜로마 절제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속기사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님 귀두를 이제 절제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알겠어요 속기사님. 자 이제 여성분들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 의견 좀 들어봅시다. 모솔토론 그만하시고요. 음나나님. 아 근데 저는 코트님 의견에 전 찬성.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네. 저도 찬성이요. 이슬님도 찬성이시고. 네.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니, 잠깐 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심을 제가 이 방에 잡아버렸네요. 나을님 구강 수교 받으세요. 아니 구강 아니요 말이 좀 심하시네. 아 구강 저기는 좀 아니죠. 예. 저는 제 똘똘이 제 롯데타워를 아무 여성에게나 이렇게 헌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걸레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저는 사실 좀 사랑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저 개인으로는. 아니 그러면 뭐 어떤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나는 이런 성향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사랑이 꼭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요즘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 맞아. 근데 왜 그렇게 그 관계를 한 사람들 보고 왜 걸레니 막 이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우리 프리즘님처럼 그냥 빨딱 서가지고 바로 그냥 야놀자 켜가지고 근처 가까운 모텔 만원 2만원 할인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남자랑 다르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그럼 코트님은 형법 영조 사랑은 무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속기사님. 예예. 예. 예. 그 젖바는 소리 좀 그만하시죠. 꾹꾹까까. 잠깐 여러분들 뭐 슬기로운 성생활 하시고요. 성병만 안 걸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인간이 애초에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 육신이 애초에 디자인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자도 성적 자극을 받아야죠 발기가 또 되는 부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고 좀 시각적이고 시각적이나 이런 거